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거주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의 성녀를 찾아 나와 주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십자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소생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과 민족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거짓으로 미혹하는 이단 사사들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이스마엘과 하마스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대한민국의 총선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은 우상을 버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봉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지상명령을 실천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원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인도하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제이미 듀 총장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찬양대와 남녀 송기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